6월 22일 날 장미 선목을 했고 그 영상을 그날 올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그 과정 필요하신 분은 찾아서 보시고요. 그 당시에 흙은 피트모스 했고요. 근데 흙 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피트모스 했고 마사토 모래 코코피트 뭐 펄라이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리치솔이라든가. 그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,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균여야지 되고 비료기가 없어야지 돼요. 무비료. 그래서 물빠짐도 좋고 그 조건만 지키시면 흙은 아무거나 좋습니다. 모래흙도 괜찮고요.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피트모스 재사용을 했고요. 그다음에 장미 삽목들을 이게 현실적이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많이 하시는 만큼 실패들을 엄청 많이 하셔요. 그 얘기는 조건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장마 때 하시면 잘될 겁니다. 그래서 장마 때 하시고 혹여 실패를 하시면 가을 장마 때또 해보시면 돼요.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인위적으로 습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시면 저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. 얻으실 거고요. 그래서 오늘 지켜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종류, 줄장미, 뭐 함박장미, 색상 좋은 거 여러 가지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살았어요. 왜 살았다고 보냐면 이 하단을 보시면 여기 밝은이 돼서 하단 그 바깥으로 뿌리가 나왔어요. 이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다음에 지금 삽목을 해놓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잎이 그대로 있어요. 그다음에 이런 데 보면 신초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발근이 된 거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발근이 됐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발근이 안 돼도 뭐 1, 2주 보면 이파리가 있고 싹이 나오고 그러는 것들이 많아요. 그러면 그게 발근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. 줄기 잎에서 자체의 그 양분에서 내보내는 거예요. 근데 발근은 아니거든요. 근데 제 거는 이제 바닥 보니까 발근이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됐고요. 그 당시에 잎자루 하단 부분 잘라 주십시오. 그 다음에 그 균이 안 들어가게 되니까 살균제 처리했습니다. 말씀드렸죠. 그래서 발근제보다는 살균제 처리하는 게 가장 팁일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. 그 다음에 방근을 해서, 그렇죠.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잘 되는 장소에서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 장소를 찾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됐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. 그렇죠. 확인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쇼츠 올리려고 두 개는 확인을 해봤고요. 이런 거 지금 보겠습니다. 이거 뭡니까? 자, 요거는 이제 카로스 형성 되는 단계네요. 요거는 실패고. 이거 보겠습니다. 자, 요거는 됐습니다. 그렇죠? 요거는 됐고요. 또 볼까요? 이게 좀 이른감도 있는데요. 그래도 한 달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것도 옆에서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꼭 카로스 형성된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잎자루 부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잎자루 하단 부분을 잘라 주십시오 했던 거예요. 자, 요것도 요런 식으로 세근이 나왔습니다. 그렇죠? 자, 분명히 크로스는 제일 하단 부분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옆구리에서도
막 발견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자, 요것도 이제 팔방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장미 삽목도 조건만 맞춰주면 100% 이게 사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일산에 장미농원 큰 게 있어요. 아침농원인가 할 건데 거기서는 딱 삽목으로 이렇게 하니까요. 그분도 아주 대단하죠. 아주 벤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. 다 됐네요. 하나 안 되고 다 됐습니다. 이것도 위태롭게 지금 됐고요. 근데 여러분들은 야, 나는 안 됐는데 왜 너는 되냐? 그쵸? 네 방법대로 했는데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네. 예, 그 뭔가가 약간씩 안 맞는 거예요. 그 조건이. 그쵸? 그래서 이 구력이라는 거를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하여튼 계속 해보십시오. 계속 해보시면 이제 터득이 되시고 잘 되는 어디에 놔야지 되는 것도 이제 감을 잡으시고 요것도 요것도 안 됐어요. 요거 요건 카로스 형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요건 실패를 한 거네요. 자, 요것도 됐고요. 그래서 지금 두 개 실패하고 다 됐습니다. 자, 이거는 벌써 딘지가 아주 이건 상태가 좋아 가지고요. 하단 줄기 부분에서 벌써 새순 2차지가 벌써 나왔네요. 이런 거는 내년에 100% 꽃이 옵니다. 그렇죠. 이거 이르게 했으면 이게 가을에도 꽃이 올 수가 있는 거죠, 사실은. 이런 식으로요. 요것도 안 돼. 요거 하나 안 됐네. 요것도. 요건 썩었어요. 아예. 그래서 세 개 안 됐고. 자, 요것도 요것도 좀 시원찮아요. 요것도. 그래서 네 개 제외하고는 성공을 했습니다. 다 성공을 했고요. 네 개나 안 됐으면 제가 좀 그런데 그래도 다른 거 됐으니까 위안을 삼아야죠. 이게 되면은 다 되고 안 되면 싹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. 삽목이. 그래다 운 좀 한두 개 살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 조건이 맞았으니까 됐다고 봐야지 되겠죠. 됐다고 봐야지 되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미도 아주 쉽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조만간 이제 장미 사과즙 눈즙 중에 사과즙을 하니까요. 찔레다 할 거니까 그것도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오늘 확인한 것 중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. 수국 같은 거는 아주 잘 됐어요. 수국, 그 다음에 복분자, 오갈피 뭐 그런 것도 영상 짧은 거 뭐 긴 거 올라가니까 봐주시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 번 그 해보셔서 계속 실패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장미는요. 저 같은 방법을 해보시다가 또 안 되면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달려가야죠. 달려가서 해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하면은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담이죠, 여담.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인하셨으니까 그냥 또 주저리 이 삽목에 대해서 그냥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삽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상 대사님이 아주 그 제일 처음 하셨을 거예요. 의상 대사님. 그래서 의상 대사의 지팡이가 나오는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또 누가 그 시초냐면 하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분인데요. 그 그 구약 성서에 나오시는 분인데 모세 있었죠? 모세의 기적.
지팡이 딱 한 뭐 길이 갈라지고 뱀이 나와서 뭐 맞고. 예, 모세의 형이 있어요. 모세의 형. 구약 성서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제가 한때는 그 신약 성서보다 구약 성서에 또 심취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예, 구약 성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최초의 그 제사장 아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, 아론은 구약 성서에 그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 모세의 형이죠, 형. 그리고 민수기 16장 뭐 17장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, 모세하고 그 아론이 형제인데 그 권위가 상당히 대단했습니다. 근데 이 권위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라, 다단,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. 그래서 그 17장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, 열두 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내보라고 하셨습니다. 예? 야,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씩 내봐라. 그래, 다 냈어요. 그 당시엔 지팡이가 무슨 뭐, 예? 그, 가자리 모노라 그래요. 그 도구였습니다. 그냥 가지고 다니는. 그래서 열두 지파 그 제자들이 그 지팡이를 탁 냈는데,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그 하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다 그랬어요.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날 거다. 근데 누가 나왔냐면 그 중에서 아론이 나온 거야. 아론. 예? 그래서 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고, 예?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오고, 거기에 열매가 맺었어요. 예?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가 맛있는, 예? 그 금단의 열매가 아니고 살구, 예? 살구가 달리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지만, 예, 전 세계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제자, 예, 그 아론의 지팡이가 삽목의 시초가 아니었냐.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예, 그 의상 대사님이 예, 그 삽목의 시초, 달인이 아니었냐. 예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의상 대사님이 그 용문산에 그 용문사가 있잖아요, 양평에. 거기에 그 1500년, 길게 따지면 1500년 보고 짧게 따지면 1100년 뭐 그랬는데, 수령이 예, 그, 예, 그 은행나무가 바로 의상 대사님이 예, 지팡이 긋고 보는 게 그 은행나무거든요. 그런 그 설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예, 그래가지고 그 용문사의 은행 둘레는 14m 정도가 됐어요. 높이는 62~3m. 예, 대단한 거죠. 예, 1000년이 넘었으니까. 예, 그래서 예, 천연기념물 30호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또 저쪽 영준가 어디 그 부석사 있죠? 부석사. 그 유명한 예, 유명한 절인데, 의상 대사께서 창건을 하신 절인데, 예, 부석사 그 조사당 앞에 천년 넘은 나무가 있는데 아주 그 가녀린 나무예요. 근데 그거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의상대사께서 지팡이로 잠시 하셨다 그냥 꼽아뒀다는데, 그게 이제 가녀린 나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자라는 거죠. 지금까지도. 그래서 이것도 한 1400년 의상 대사님이 한 1400년 전 분이시니까, 예, 그래서, 이게 삽목했던 나무가 맞구나.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게, 삽목한 거는 예, 굵어지질 않고 가급적이면 위로 그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거는 삽목한 게 맞을 수가 있어. 그렇게 고증들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예, 삽목의 다리는, 제가 달인이 아니고 그 아론의 지팡이,
의상대사의 지팡이 예, 벌써 그렇게 나와들 계시고요. 제가 한 세 번째 되겠네요. 그렇죠? 아론, 그 다음에 의상대사, 그 다음에 오늘의 리준. 네, 오늘 심심해서 한번 주저리주저리 농담을 해봤습니다. 아, 여러분, 장미산모 잘 보셨습니까? 여러분들도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조만간 장미 접목하겠습니다. 사과즙 아주 편리한 접목 기술이니까요. 입자로 붙여서 하니까 꼭 봐주시고 응용을 하십시오. 아무 때나 되는 삽목 기법입니다. 사과즙. 네.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하는 눈접이다 해가지고 사과즙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것으로 피드백해서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내가 해봐야지 되는 수정이 있는데 하시면 해보시고 영거리 하시면 좀 해봐주세요. 시연해봐주세요. 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는 방법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고맙습니다.